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임입니다. 1948년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알려진 제네바 선언을 채택했던 세계의사회가 2024년 3월 3일 한국 의료 사태에 대해 두 번째 발표했던 성명서 전문을 한글로 전해드립니다.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위를 규탄한다. 세계의사회는 해석의 오류를 범한 일부 한국 언론 기사와 달리 파업을 포함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단호하게 지지하는 바이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갖는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세계의사회 성명은 그러한 행동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인으로서 그 어떤 다른 전문인과 마찬가지로 의사 역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근무 조건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개선을 주장하거나 대체 직장을 선택할 자율권이 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의료 문제는 정부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합리적인 근무 조건과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더욱이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내 선출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이들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 특히 의료계 종사자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3일